이곳은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미라클 아트홀. 작은 공간 안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오늘 만나볼 희망인 미라클 앙상블입니다.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볍게 목을 풀고 있는데요. 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 마. 기본 발성부터 손짓까지 여느 프로 합창단 못지않은 모습입니다.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이들. 발달장애인으로 이루어진 국내 최초의 혼성 성악 앙상블 미라클 앙상블인데요. 매년 열리는 정기 연주회를 위해 하루에 서너 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음악은 집중력이다. 하다가 한 번도 누가 도는 한번 치다 보고 그러면 이 음악이 무너지잖아. 윤혁진 지휘자의 반주에 맞춰 연습을 이어가는 합창단. 미라클 앙상블을 이끌고 있는 윤혁진, 김은정 부부에게 미라클 앙상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날아가도 예, 저는 윤혁진입니다. 바리톤이고요. 성악가로 시작해서 지금은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아르텔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있으면서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 지도 교수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정이고요. 소프라노이고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 음악 감독으로 있습니다. 그 미라클 앙상블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은 2018년에 창단된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성악 앙상블입니다. 한국 최초 발달장애인 성악 앙상블입니다. 그 미라클 앙상블을 창단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은 제가 개인적으로 첫 발달장애인 성악가를 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씩 늘어나면서 이들이 스스로 한 명씩 쓰는 것보다 함께 앙상블로 지속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만든 성악 앙상블입니다. 그 미라클 앙상블 단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앙상블 단원들은 자폐성 장애와 발달장애, 이제는 이제 이게 다 통합돼서 발달장애로 다들 이제 불려지는데, 그런 장애인들 중에 테너가 두 명, 바리톤이 두 명, 그 다음에 소프라노가 두 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합창단으로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한다는 건 무모한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혁진, 김은정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함께 한 지 어느덧 3년째. 두 사람에게 미라클 앙상블은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연습하신 거 보니까 진짜 완전 실전처럼 되게 힘을 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예예. 뭐 왜냐하면 이 친구는 실전을 연습을 실전 같이 연습을 실전. 예. 단원분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진짜 뭐 되게 힘을 많이 주셔서 하는 것 같아요 연습을. 예.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싸움이라 예, 정말 즐기면서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감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사의 내용이 포함이 음악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지. 네, 한번 클래식 곡도 특히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 노래를 들려줘야 돼. 다음 곡은 가수 변진섭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인데요. 노래의 가사처럼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미라클 앙상블은 음악이라는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지금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네네. 보통 연습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친구들 출근해서 2시간 정도는 다 같이 받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음악 이론 공부도 하고 나름 악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2시간 동안 연습하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보통. 아니, 연습 시간이 되게 기네요. 저희들 출근 시간이 4시간이라서 4시간을 맞춰야 돼서. 아 그럼 뭐 네. 연습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2시간 정도 하면 다들 친구들이 목들이 너무 피곤해져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니까요. 네. 뭐 그래도 중간중간에 쉬긴 하지만 네. 2시간 동안 계속 연습하면은 네. 좀 힘들거나 좀 무리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가 봐요? 네 그래서 뭐 독창들도 시키고 합창도 시키고 돌아가면서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하죠. 괜찮아? 네 괜찮아요. 잘 하고 있지? 네. 네. 들렸다. 그 음악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요? 네. 저는 14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했고요. 14살 때? 네. 지금 몇 살인데요? 지금 28살입니다. 28살? 엄청 오랫동안 음악을 네. 했네요. 어쩌다 음악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랑 태국에 놀러 갔다가 노래자랑 대회 나갔는데 그래서 대상을 받아서 어떤 노래 하시는 분이 상황을 한번 해보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아 노래 자랑 나갔다가 음악을 네.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미라클엔 어쩌다가 알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2014년도에 계명대학교 성악과에 있었는데 저희 윤혁진 교수님이 저희 담당 강사님이셨어요. 제가 교수님을 통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네. 지금은 혼자 그래서 자립을 하고 있는데 좀 미라클 보이스 하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활동은 되게 만족하세요? 네, 너무 좋고 행복하고 진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를 겪는 분들에게 성악이 도움이 되는 음악이라는 게 워낙에 치유의 힘이 있고 이 친구들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약하지만 같이 뭉쳐 있으면 훨씬 힘을 발휘하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즐겁게 노래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이런 일들을 할 때에 마음의 치유들이 일어나고 또 특히 부모님들도 정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즐겁게 노래하고 무대에서 박수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들도 그 음악에서도 치유를 받지만 그 모습에서 또 치유를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자존감들이 굉장히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자립을 할 수 있는 물론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한 것들의 하나의 어떤 물꼬를 트지 않았나 이제 문을 열어서 스스로 자립해서 문화예술인 장애인들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의 장이 열렸다고 믿습니다. 그 단원들이 그 성악을 배우기 전과 후에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자존감들이 많이 이제 회복되고 또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고 또 항상 어떤 시선들에 있어서 좀 상처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무대라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제 음악 자체가 굉장히 감성적인 것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제자 중에 이제 우울증 약을 먹는 친구도 우울증 약을 끊는 그런 결과도 있고 굉장히 고집 센 또 자폐증을 가진 우리 단원들도 그 중에서도 좀 극단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져서 예전보다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라클 앙상블 단원분들의 부모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서 말씀해 주신님 그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정말 그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그분들은 정말 이 친구들의 이런 조그마한 특기를 보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하시고 뒤에서 서포트 하셔가지고 이 친구들을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드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이 친구들의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하시고 스스로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위로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성악으로 가르치고 합창단으로서 호흡을 맞춘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특별히 뭐 지도 교수로서나 아니면 음악 감독으로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힘들다는 것은 이제 소통의 문제인데 우리 음악적인 소통이 사실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좀 추상적인 게 많아서 그것을 이제 이해시켜가는 게 사실 쉽지 않고요. 특히 이제 성악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악기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습득하고 또 익혀가면서 그걸 감각적으로 느껴서 소리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훈련과 또 서로 열정적인 노력으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전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어떤 발전 가능성을 저희들이 믿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지도하는데 어떤 친구는 사실은 글을 모르는 친구도 있고 그 가사를 외우는데 수개월씩 걸리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어떤 친구들은 또 빨리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 좀 약간 음정이 불안한 친구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친구들을 그 개인에 맞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나중에 정말 좋은 앙상블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서로 이제 연습하러 와서 본인들 간의 그런 어떤 상호작용에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이 또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무대를 하셨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처음 저희들이 이제 앙상블을 창단하고 처음 공연한 공연이 이염센터에서 한국 장애인 예술원이죠. 한국 장애인 예술원에서 처음 무대를 올렸을 때의 그때의 그 감동
관객들과 함께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동들이 가장 큰 기억에 남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기억나는 무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작년 그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 1회 정기 연주에 그 그레이트맘이 있었거든요. 그 연주가 처음으로 큰 무대에 이 친구들이 단독으로 섰었고, 그 다음에 프로 연주자들, 오케스트라들이 그들을 서포트해서 정말 멋진 앙상블과 이 반주와 너무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었는데, 그때 훈련하는 과정도 너무, 연습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감격적인 연주였습니다. 미라클 앙상블 단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 있을까요? 우리 단원들에게는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정말 예술인의 삶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든 어떤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내고 또 예술이라는 것은 끝없는 공부, 예, 또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노래하고 연주 다니는 걸 매우 행복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계속 같이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이 미라클 앙상블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고 유명해져서 이 친구들이 정말 이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또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예술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앞으로 미라클 앙상블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이루어냈고 또 이제 발달장애인 전문 아티스트들로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어떠한 좋은 사례로 남아서 이제 많은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이 이제 비장애인들과 함께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또 전문적인 교육기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 예술 교육기관 또 저희들이 꼭 저희들을 통해서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이루어진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할 것이고요. 또한 이제 아티스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환경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주고 또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좀 더 대외적으로 많은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들에게 더 많은 무대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예, 이 친구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즐겁게 노래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나라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많은 분들이 이들 발달장애인 음악가들에게 관심을 좀 보여주셔서 이들이 힘을 얻고 이 음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멘.
꿈꾸고 꿈꾸듯 노래하는 미라클 앙상블.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 여겼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그들의 도전처럼 미라클 앙상블의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